다음 잡아보자. 조금 불안불안하다. 약간 불안불안 되긴 되는데 되긴 되거든? 근데 뭔가 불세인마다 한번 책정해볼게요. 불세인마다 한번 책정해보려고. 야, 경험치는 여기가 좋긴 좋네. 근데 소과금이 10만원이야. 10만원. 백군 오토들 잘 살아있죠. 오 마이 갓. 오케이, 안 되는 걸로. 얘 절대 안 되네요. 야, 이걸로 어떻게. 그럼 백군 얼마? 아니, 잠깐만, 현금 얼마, 현금. 야, 얘 해가지고 검은 열쇠는 어때? 검은 열쇠? 검은 열쇠 캐는 거 어떻습니까? 아, 여기도 지랄새 있네. 아, 나 진짜. 아니, 여기도 지랄새 있어. 하! 아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가보자. 이거는 지원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소환이야 뭐 이제 컨텐츠를 위해서 받는다 쳐도. 아, 이거 안 되는데? 사모는 레전드 안 걸려서 안 돼요. 오 마이 갓! 안녕.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아무 좀 서버의 인구가 늘어나면은 진짜 5만원이라고 점점 떨어져요. 우리는 점점. 근데 명패 가격은 이제 그 이하로 안 떨어지긴 하는데 참 신기하네요. 야, 얘네들도 빡센데? 어, 님들, 잠깐만, 얘네들도 빡세! 야, 안 돼. 근데, 내 생각에는, 자, 여러분, 우리 타협을 합시다. 일단은, 내가 진짜 미스가 뭐였냐면, 깐 치유를 산 게 굉장히 미스였던 것 같고, 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산문을 잡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진짜 산문 열게 말고는 할 게 없어.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청룡부랑 이제 250 음향사 사야 되는데 여기서 합의를 봅시다. 그냥 청룡부랑 250 음향사 그냥 내가 투입을 합시다. 그리고 깐치유 팔고 그 안 깐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어차피 이제 광산치유로 시작하는 것까지는 다 했잖아. 1편, 2편 했잖아. 1편, 2편 했으니까 이제는 솔직히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하면은 그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청룡부랑 250 음향사 이게 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깐치유는 다시 팔고 자 어떻습니까? 딜을 합시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너무 늘어져. 너무 늘어지고 아
거자 타임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보여줄 게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보여줄 게 없고, 깐치유는 여기까지다. 깐치유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더 자본을 투입하는 걸로 합시다. 자, 딜 완료. 갑니다. 어차피 안 팔리죠? 야, 이런 흥정도, 이제 이런 흥정도.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그래. 님. 자, 이거 딜도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어차피 안 팔려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1억 5천만 원. 아유, 기태제 껴서 주지 마요. 감사. 자, 이제 되겠지? 연어. 마영전이랑 비슷해. 마영전도 연어 게임이라고 유명했는데. 오, 이제 살것 같아! 이제. 암이 나왔어요. 님들 보셨습니까? 일에도 현질 안 하실 겁니까? 일에도 현질 안 하시나요? 신세카이. 과연. 아니, 근데 이거 되면은 사기인데. 아니,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되면은 사기지. 나이스. 되는데? 마나가 모자라! 아이, 돼, 존나 아깝게 안 돼. 얘는 안 되나? 얘가 더 약하지 않아요? 어차피 스턴 있어서 된다. 아, 근데 효율이 좀... 근데 효율이... 내 손가락. 야, 한 번에는 안 잡힌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 내 손가락이 노답대 이러면 저기 내 손가락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에바예요. 에바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좀 해보고. 일단 해마기사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안될것 같긴 한데요. 아니, 해마기사 존나 세 보이는데요? 아니, 이거.
얘가 더 세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잠깐만요. 한 부대만 잡자, 한 부대만. 응, 안 돼요. 네, 내 손가락이 부서질 것 같아. 진짜, 이제 거상하면은 지문이 다를 것 같아. 야, 이제 얘는 쉽네. 한 대 더. 또 이제 측정을 안 하면 섭섭하죠. 타이머 나왔고. 자,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잇! 이거는 결빙선 여기 두고. 결빙선 11개 나왔어요. 야! 야, 결빙선 11개? 생정 하나. 거울부 25개인데, 내가 처음에 하나, 그 먹은 거 뺄게요. 측정 중에 먹은 거. 그러면은 24개. 야! 야, 여기 사람 몰리기 전에 빨리 꿀 빨고 버려야겠다. 잠깐만. 야, 빨리 꿀 빨고 버려야지.